왼발에 구본철 때리지 않고 뒤쪽에서 짧게 밀리치!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짧게 끌어가던 밀리치 앞에서 방향을 잘 돌렸는데 야, 덜 꺾였네요. 치우칩니다. 아, 꺾었는데 안 꺾었는데 네. 안 꺾였네요. 지지무 앞쪽으로 연결. 다시 밀리치 한번 접고 다시 따내는 밀리치. 짧게. 자, 왼쪽 밀리치. 상대를 좀 끌어내 봅니다. 권한규가 앞쪽으로 밀리치 백업패스. 주고 자 밀리치를 찾아갑니다. 밀리치 원거리 슛. 밀리치 정면입니다. 많은 슈팅을 연습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침투 장면이 밀리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공격 작업이란 말이에요. 구본철과의 타이밍도 완벽했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각도도 괜찮았는데 예. 아, 잘 올렸어요. 잘 올렸습니다. 자, 높게 뜬 공. 다시 밀리치 쪽. 가슴 트래핑 밀리치 슛. 어허, 또 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밀리치입니다. 밀리치입니다. 혼자 가는 밀리치. 기회예요. 밀리치. 밀리치 정면이에요. 아하. 6세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밀리치 쪽으로 그래도 전반전에 볼이 가는 횟수가 꽤 많아요. 맞습니다. 아, 치고 달리기가 되는 밀리치입니다. 치고 달리기. 그 반에 어쨌든 볼이 좀 와서 붙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허, 어허. 떨궈졌고 어허. 바로 슈팅! 밀리치입니다! 들어갑니다! 밀리치의 득점!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1대0 앞서가는 성남FC입니다. 아, 지금 김민혁 선수 들어가는 것을 수비진이 놓쳤어요. 예. 아, 오늘 후방에서 찔러주는 권한규의 패스가 공격적인 지역으로 수찬에 배달이 됩니다. 아, 헤더 패스를 잘 첫 터치가 정말 부드럽게 딱 떨어졌군요. 아,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 바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황인재 골키퍼 정면 쪽으로 가긴 했지만 타이밍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황인재가 손으로 쳐낼 수 있는 이 스윙 타이밍을 안 줬습니다. 계속 두드렸는데 네. 결국 결실을 맺는 밀리치의 득점.